안녕하세요. 행복과 사랑을 전하는 BBS 뉴스 이은지 아나운서입니다. 다들 한 주간은 잘 지내셨나요? 곧 있으면 직관이니까 다들 힘내봅시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배국제학교의 새로운 리더를 뽑는 학생회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배영수 학생과 지호환 학생이 당선됐는데요. 매우 매우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평강 속에 2016학년도 잘 이끄시길 기도합니다. 같이 열심히 준비한 학생들도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이 함께 있길 기도합니다. 2016학년도 학생회장 선거 함께 뽀시죠! 어떤 약속도 없었던 내게 조금씩 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느껴지네. 날이 끈 손길 따뜻한 그 기억이 날 일으키고 처음 느낀 마지막 투표자예요. 나의 소중한 한 표. 배국제아카데미 제11대 여자학생회장 기호 1번 배영수 학생이, 남자학생회장은 기호 4번 지요한 학생이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말처럼 실천해 나가는 회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학생의 모범이 되는 회장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배국제학교의 기둥인 국외 학생들의 명한 전시가 열렸습니다. 이번 비전 선언 영상에는 특별히 운하경 학생의 작곡과 이예진 학생의 작사로 이루어진 노래로 한층 더 아름답게 꾸며졌는데요. 국외의 비전이 궁금하시다고요? 그럼 함께 보러 가시죠. 우리의 비전은 무언의 확신을 세상에 전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배국제학교 화이팅! 네. 아름다운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
어느새 방학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방학, 설레이지 않나요? 앞으로 남은 학기도 열심히 힘차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BBS 뉴스 이은지 아나운서였습니다. 그럼 안녕!